할로와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하와이 한 달 살기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와이 향수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알아두면 좋은 하와이안 바나나 브레드를 닐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. 바나나 들어가고요. 그리고 계란 들어가고 밀가루 필요해요. 그 다음에 시나몬 가루 아주 조금 넣을 거고요. 또 베이킹 소다, 설탕, 바닐라 엑스트랙트, 그리고 이거는 소금이에요. 소금하고 오일, 코코넛 오일 저는 준비했는데 다른 오일 아무거나 쓰셔도 되거든요. 그리고 마카다미아 너트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. 네, 밀가루 한 컵 반 하고요. 먼저 가루 재료들만 모아서 볼에다가 따로 담아 줄 거예요. 그래서 베이킹 소다는 1 티스푼 필요하고요. 그다음 소금을 좀 넣을게요.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는 아주 조금만 있으면 돼요. 네, 그리고 가루는 일단 옆에다 두고 이제 바나나 준비해 볼게요. 네, 두 번째는 바나나 준비할 건데요. 하와이 여행 오시거나 한 달 살기 하시면 이렇게 애플 바나나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. 저는 한 7개 정도 쓸 거예요. 근데 이제 한국에서 혹시 하시게 되면 바나나를 3개나 뭐 4개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나나는 이렇게 잘 익은 걸로 준비하셔가지고 껍질을 까고 포크로 으깨주시면 돼요. 네,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. 조금 덩어리가 있어도 괜찮더라고요. 세 번째는 계란하고 설탕을 믹스하고 오일을 해서 젖은 성분들을 준비해 줄 거예요. 설탕은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계란하고 설탕이 잘 섞이게 해주세요. 네, 이제 설탕하고 계란이 잘 섞여서 색깔이 이렇게 연노랑색이 되고 좀 부드럽게 됐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되고요. 여기에 이제 오일을 또 섞어줄게요. 저는 코코넛 오일이 있어서 코코넛 오일을 써요. 그래서 2분의 1컵 정도 하는데 이거를 바로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조금씩 이렇게 부어줘서 잘 섞이게 해주셔야 돼요. 네 번째는 바닐라 엑스트랙을 넣고 으깬 바나나랑 가루를 같이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. 1티스푼 섞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바나나를 섞어줄게요. 그리고 재놨던 이 가루, 밀가루랑 소금이랑 시나몬 가루 있던 거를 살살 함께 섞어줄게요. 여기 이렇게 아까 부피가 줄지 않게 살살 섞어주시고 이 밀가루 하얀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시면 돼요. 이제 마지막으로 마카다미아 넛을 넣어서 반죽을 마무리할게요. 이게 4분의 3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 꺼냈는데 이렇게 4분의 3컵 하고 좀 남았어요.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면 다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릴리니,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?
네, 이거 마카다미아 노트예요. 그렇죠. 그 네. 하와이 코스코에서 네. 이렇게. 그럼 만약에 이제 하와이 한달 살기 이렇게 따라잡기 이렇게 하겠지만은 한국에서 요 마카다미아 넛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죠? 호두 넣으시면 돼요. 호두. 네. 오케이. 이제 마카다미아 너트를 좀 굵게 다졌고요. 이거를 해서 섞어주면 반죽은 완성이에요. 이제 반죽을 여기 팬에다 넣을 건데요. 주방이 있는 숙소에 이런 빵을 구울 수 있는 팬이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 세이프에 가시면 이런 일회용 빵 굽는 틀이 있거든요. 이거 3개에 한 6불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고 빵을 구워 볼게요. 저는 이 베이킹할 때 쓰는 스프레이가 있어서 이거를 쓸 건데 없으면 기름으로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.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이제 빵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예요. 릴리님, 이제 반죽이 다 끝난 건가요? 아, 네,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굽기만 하면 돼요. 네, 이거 325도에서 1시간 정도 하고, 더 필요하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구울게요. 다 됐네요. 이제 여기 이렇게 찔러서 젓가락에 아무것도 안 묻어 나오면 다된 거예요. 이 정도는 된 거거든요.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식힌 다음에 먹을게요.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꺼내서 한번 썰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입니다. 진짜 빵 같네, 이제는. 네. 자, 바나나 브레드가 나왔네요. 요거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살아있다야. 그 애플 바나나를 넣어갖고 새콤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안에 마카다미아 넛을 넣었거든요. 요거 한번 보세요. 그쵸? 그래서 요 고소한 맛이 이렇게 납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 릴리가 이제 뭐 하와이에 뭐한달 살기 여행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장기로 뭐 키친을 얻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좋고 또 한국에서도 이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애플 바나나는 없지만은 일반 이렇게 요런 바나나 갖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저는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릴리코이 아이스티랑 이렇게 이제 바나나 브레드랑 먹는데. 야, 이게 정말 예술인데요. 여러분들 꼭 따라해보세요. 강력 추천! "바나나 브레드 어때요?" 정말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용달님부터. 바닐라 향이랑 마카다미아 이 견과류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저는 파운드 케이크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촉촉하고 향이 너무 좋아서 정말 맛있습니다. 어우, 자, 달밤님은? 이게 시나몬, 마카다미아, 바나나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, 맛이. 그리고 아니, 지금 만든 지 조금 됐거든요? 네네. 근데도 되게 촉촉해요, 안에가. 이거 마식당에서 만든 건데, 사가실 의향이 있나요? 아, 이거. 8.95불까지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. 아, 오케이. 잠깐만요. 여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